항공 구조사 임무 특성상 높은 체력이 요구됩니다. 이를 위해 고강도 종합 체력 훈련을 실시하는데 그중 전신 운동인 캐틀벨 운동, 말통 운동, 평행봉 스윙 이 세 가지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캐틀벨 스윙 운동은 상체와 하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근력 운동을 비롯해 유산소 운동에도 영향을 끼쳐 심폐 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방법은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캐틀벨을 앞으로 튕겨낸다고 생각하며 스윙해야 하며 팔에 힘으로 들어올려서는 안 됩니다. 캐틀벨 스윙 준비!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바로! 말통 운동은 전환자를 잡고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항공 구조사에게 필요한 악력을 가장 손쉽게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. 방법은 양손에 말통을 쥔 후 몸을 곧게 핀 뒤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말통 운동 준비! 시작! 바로! 평행봉 스윙은 가슴, 어깨, 삼두, 하복근 등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자세는 몸을 올려준 후 팔을 굽혀 내려가며 그 추진력으로 다리를 올려 L자를 만들고 팔을 펴줍니다. 평행봉 스윙 준비!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높은 체력을 위한 전신운동 세 가지 운동을 배워보았습니다. 강도 높은 동작인 만큼 자신의 체력에 맞춰 중량과 개수를 조정하여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. 커밍업 넥스트.